이게 내 상황이, 내 주변 상황이 우울하다고 내 삶이 우울해질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지. 그건 내 손에 아니야? 그래서. 난 그래도 난 즐겁게, 적극적으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한다. 난 그렇게 살려고 한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서 간다. 그때 이제 처음엔 이해를 못하더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같이 이제 분위기를 밝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편하게 가더라 이제 같이 저도 그런 거야 그런 거 혹시 내가 지금 무슨 상황도 아닌데 뭐 기분 좋다고 웃냐고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근데 맞아 회종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아 그거 되게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은 내가 경험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거 좀 보완을 하면 되고 어른들이 너를 볼때야 진짜 막 있나 임마 뭐 그렇게 우울해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한 마디라도 해주고 다 하면 돼 용기라도 주는데 내가 40대가 됐는데 얼굴이 우울하잖아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을 피해 응, 집안에 뭔 일이 있나? 아니 그 아예, 사람의 삶이 우울한 거야 아. 왜 이게 40대가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 네, 그게 그 아. 소리인데, 자기의 삶의 얼굴에 나타나. 표정하고 다.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인상으로. 이 사람이 뭐 나쁜 짓 하면서 뭐 속이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게 얼굴에 사악이 이렇게 써 있어. 정직이면 정직, 이렇게 써 실례면 있어, 실례, 써 이렇게 있어. 써줬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중년쯤 되는 아. 나이가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어떤 삶을 살았구나, 이게 보이니까 얼굴 보고 판단이 돼. 중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놓고 중년을 사회생활도 다 떠나서 했으니까. 일단 그냥 사람 자체가 얼굴 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느 정도는 얼굴에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직 어릴 때는 뭐 예를 들면 마동석 같은 얼굴이 있는데 네. 말안 하고 이 사람 탁 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접근 안 하겠지. 애 조폭, 진짜 그치? 조폭을. 근데 마동석이 탁이 자리에 앉아갖고 아, 저런 자, 막 이러면서 막 까불면서 재밌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갑자기 호감이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 호감. 얼굴하고 전혀 다르네.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그치? 이건, 와, 반전 매력. 그래갖고 더 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블리라 그러잖아요, 마블리. 그런 거야. 근데 얼굴은 잘생겼어. 장동건이 얼굴은.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면접을 갈 때, 이제 1차, 2차 면접이 이렇게 있다라는 뜻은 보통은 면접 한 번으로 끝나거든? 근데 2차까지 본다라는 뜻은 이 사람의 외형적인 이미지까지 본다라는 뜻이야. 근데 2차까지 본다는 건요.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그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2차까지 보는 거예요?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더 아, 꼼꼼하게 아, 더 본다라는 꼼꼼 뜻이니까. 아, 그 사람. 내면 외면을 다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었는데 한번 봤는데 전기회사였어요. 근데 2차 면접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대박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회사는 덮어놓고 일단 집중해야지. 그런 거야. 선배들을 만나본 거지. 마치 뭐 예를 들면 니네가 비행기 정비하겠다고 정비사 형태 비행기 맞니처럼 정비해갖고 이제 정비사 만나겠다고 이제 항공사에 있는 선배들 니네 학교 출신 선배들 만난다고 착 가서 만나왔어. 만나보니까 야씨 여기 오지 마. 개판이야 여기 오지 마 힘들고 맨날 회사 욕하고 막 맨날 취업도 안 되고 뭐 정규직도 안 되고 맨날 뭐 계약직으로 뭐 계속 뺑뺑이 돌고 있고 인턴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야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러고 아예 지원도 안 했어 거기를 아. 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야 밖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선호한 그런 기업이 있고 밖에서 뭘 배웠든지 상관없는 기업이 있죠. 없이 뽑는 기업 있잖아 예. 자 밖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뽑는 기업의 심리는 뭐니? 빨리 일단 현장에 투입을 최대한 시켜야죠. 빠르게 투입해가지고 뽑아 먹어야죠, 일단. 내 노동력만 쓰겠다 이거야 그게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뽑아 먹겠다는 그치? 거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뽑는 기업은? 내가 키워서 원하는 사람 같이 만들고 가자, 나랑 그거죠. 나랑 같이 성장하자. 내가 가르쳐서 쓸 사람 뽑는 거 아니야 근데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 잘해야 돼 나를 키워줄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냐? 분명하죠. 나를 뽑아다가 이용한 사람 마음에 들게 자꾸 스펙을 쌓는다? 그것도 내돈 들여서? 그러면 뽑는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내돈안 들여서 안 가르쳐도 탁 되니까. 뽑아서 탁 써먹고
아유, 좀 얘 좀 늙었어 그러면 더 신선한 애 있잖아. 걔 뽑아다가 또 얘 버리고 얘 또 쓰고. 여기서 말하는 액츄에이팅 실린더라고 하는 건 니네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버스 문 열고 닫는. 아, 그 아. 거기 그거 달려 있는 그거요? 형님 그 이거 자동차 아, 자동차 그 엔진에다가 그 분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뭘 분사? 그 뭐지? 가스가 아니고 그 폭발시키기 전에 그래 그 도중에 한번 이렇게 분사시키잖아요. 어. 그 뭐라 그러죠? 뭐 연료로 분사? 예 아니 그 흡입되고 아 네. 맞아 거기서 한번 분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거기서 패킹 실린더 쓰지 않아요? 아 패킹 그 고무 쓰지 않아요? 엔진 실린더 온도가 얼마인데 거기다 고무로 씰을 해. 잘이 돼? 그건 다 녹겠네 생각해보니까. 실린더에는 고무를 쓸 수가 없어요. 금속으로 써 금속. 아 그 잠깐. 피스톤에도 씰 작용을 하는 피스톤 윙이 들어가잖아. 다 금속이지. 아 맞 피스톤이 거기. 흡입구 쪽에 일부 뭐 플라스틱 부품들이 있고 거기에는 고무 씰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고 액추에이팅 실린더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작동기를 말하는 거야. 그거 말고 이제 너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실린더 중에 하나는 주사기. 아, 아 그 주사기의 고무. 예. 그 중에서도 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냐면 니네 독감 접종 받아봤어? 아니면 무슨 예방 접종 같은 거 맞을 때 보면 네. 요만한 그 유리로 된 주사기. 네네네. 맞지? 네네네. 근데 주사기 실린더도 유리고 안에 있는 피스톤도 유리야. 그치? 네. 근데 유리가 유리가 만나갖고 어떻게 이게 주사기 역할을 하니? 이렇게 누르면 압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네. 그게 가능하다고 봐? 밀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밀폐가 되는 거야? 유리가 유리인데. 그래서 고무를 고무로 그래서 거기 그 피스톤에는 고무가 씰이 있어. 그러니까 네. 유리로 돼 있는 실린더와 유리로 만든 피스톤이 있고 유리 피스톤 바깥쪽에 얇은 고무 씰이 있어. 네. 그걸 딱 끼워갖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고무 동그랗게 반지처럼 만들어진 고무 씰이 있지. 그런 형태의 작동기를 다 액츄에이팅 실린더라고 하는 거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에 있는 그 가스밸브. 셀렉트 밸브. 그건 셀렉트 밸브가 아니라 오픈 클로즈 할 때 좀 일반 밸브인데 셀렉트 밸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 이제 세면대에 있는 저 수전. 그러고 보면 왼쪽에는 더 온수, 오른쪽에는 냉수 나오잖아. 이거 가운데 거 하나 가지고 일로 하면 온수, 냉수 여기 나오지? 네. 얘는 셀렉트 밸브지. 온수냐, 냉수냐. 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얘는 셀렉트 밸브인데 네. 뭐 아무튼 걔가 됐든 뭐 가스 밸브가 됐건 봐봐. 뭐 이렇게 관이 지나가. 이 안에 가스가 지나가. 뭐 물이 지나가든 가스가 지나가든 아무튼 뭐가 유체가 지나가. 근데 내가 돌려서 잠궜다 열었다 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뭐 이만한 판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 치지만 뭐 가스가 들어갈까 압력이 들어가야 돼. 이게 내가 돌리는 이 와중에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뭘로 막아야 되지. 네. 그게 고무로 만든 씰이 여기 들어든 거야. 근데 내가 움직이잖아.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내는 곳에서 씰링 작용을 해야 되지. 그걸 러닝 씰이라고 부르는 거야.